안녕, 이현우의 책 읽는 도서관에 와서 고마워. 오늘 축구 선수 윌리를 읽을 거야. 축구 선수 윌리. 윌리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좀 있었죠. 윌리는 축구화가 없었어요. 축구화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매주 윌리는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러 갔어요. 열심히 뛰고 쫓아다니고 악착같이 달라붙었지만 아무도 윌리한테는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윌리는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윌리는 오래된 파이 공장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리저리 공을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유행이 지난 축구복을 입고 있었는데 윌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빠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축구는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윌리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공이 넘어오자 받아쳤어요. 둘은 맛없이 축구를 함께 했어요. 공을 주거나 받거니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낯선 인물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축구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더니 아무 말 없이 윌리에게 축구화를 건넸어요. 윌리는 놀라서 축구화를 빤히 받아봤어요. 윌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윌리는 보도블록에 금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축구화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새것처럼 보일 때까지 닦고 또 닦았죠. 그 다음 계단을 하나하나 세면서, 계단 16개였어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손과 얼굴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정확히 4분 동안 이를 닦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고 언제나 맨위 단추부터 늘 4개의 단추를 모두 채웠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곧장 침대로 뛰어들었죠.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멈추기 전에 윌리는 침대로 가 있어야 해요. 안 그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침마다 윌리는 이 모든 것을 반대로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다음번 축구 연습 때 윌리는 자랑스럽게 축구화를 들고 갔어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윌리는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진 그랬죠. 낡은 축구화도 신고 윌리는 정말 굉장했어요. 주장이 다음 주 토요일 시합에 나갈 선수 명단을 붙였을 때 윌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집까지 줄곧 달려갔죠. 물론 금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 돼요. 웰리는 날마다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고 몰고 패스하고 헤딩하는 연습을 했어요. 웰리의 실력은 점점 더 나아갔죠. 웰리는 축구화가 마법을 부리는 거라고 믿었죠. 웰리는 저녁마다 축구화를 신고 오래된 파이 공장에 가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낯선 인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었죠.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에 윌리는 잠들기 전에 하는 일들 하나씩 해나갔어요. 계단 하나하나 세면서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여전히 16개였어요. 손과 얼굴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정확하게 3분 동안 이를 닦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고 맨 위에 단추부터 4개 단추를 모두 채웠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멈추기 전에 침대로 곧장 뛰어들었죠. 휴! 하지만 너무 흥분한 탓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깜빡 잠이 들었을 때도 악몽에 시달려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윌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합은 10시 시작하는데 9시 45분이었거든요.
열린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 후다닥 옷이 입고 단숨에 계단을 내려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죠. 윌린 축구장까지 내내 뛰어갔어요. 축구장에 도착했을 때 다음 선수도 이미 옷을 갈아입은 뒤였어요. 주장이 윌리에게 축구복을 던져주고 윌리도 옷을 입었어요. 바로 그때 끔찍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축구화를 깜빡 잊은 거예요. 누군가 윌리에게 다른 축구를 주었어요. 윌리가 말했어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다른 선수도 이미 경기장에 들어간 뒤였어요. 윌리는 경기장에 나타나자 관중들의 함성은 웃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윌리는 싱글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윌리는 어난에 벙벙했어요. 금세 상대편이 한 골을 넣었죠. 1-0이에요. 다시 경기가 시작되자 윌리에게 공이 날아왔어요. 윌리는 꿈을 낼 틈이 없었어요. 곧바로 공을 물고 달리기 시작했죠. 윌리는 대단했어요. 마치 공이 보이지 않는 실로 윌리에게 묶여있는 것 같았죠. 윌리는 상대편을 3번이나 따돌리며 공을 몰고 가서 정확히 대각선 방향으로 날렸어요. 골인! 윌린 조금도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윌리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은 최면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양팀은 경기는 팽팽했어요. 경기가 거의 끝났는데 점수는 여전히 1-1이었죠. 그때 수비를 하고 있는 윌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윌린 상대편 선수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리고 또 하나를 따돌려서 마침내 상대편 전체를 따돌렸어요. 이제 남은 건 골키퍼뿐이에요. 골키퍼는 언제나 어찌나 몸집이 큰지 골대가 작아 보였죠. 윌리 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윌리가 해냈어요. 윌리가 마법을 부리듯 멋진 공을 찼을 때 광중들은 얼굴 잊고 말았죠. 골인! 축구 신동 윌리! 축구! 윌린 축구 신동! 광중들이 열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윌리는 축구와 낯선 인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런 건 살며시 웃음을 지었답니다. 끝! 이현우의 뭐였더라요? 이현우의 책 읽는 도서관에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안녕!